크레디트 스위스, 노무라 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7곳,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정황 적발했는데 내용 들여다보면 황당합니다. A부서가 바로 옆 부서에 100주를 빌려줬는데 주식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여겨 이를 기초로 매도 주문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 빌린 주식수 입력을 잘못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내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란 명성이 무색합니다. 이런 식으로 위반된 금액만 2,100억 원이 넘습니다. 글로벌 증권사들 부당이득 크지 않고 오히려 손해봤다며 선처바라는 눈치죠. 그러나 이들로 인한 시장 교란, 그 손실은 고스란히 개미들 몫이었습니다. 막대한 과징금, 검찰 고발 불가피해 보입니다. 공매도 폐지론, 수용하긴 어렵지만 이런 식의 불법, 근절해야겠죠.